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유튜브나 트위치 등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OBS 스튜디오에 대한 매뉴얼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OBS 스튜디오는 줌과 달리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할 때 이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 진행도 가능하고 영상 캡처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식 사이트에 가서 OBS 스튜디오를 다운받습니다. 설치를 완료하고 실행을 하면 구성을 위한 창이 뜹니다. 사용 정보에서 방송 최적화와 녹화 최적화를 선택할 수 있는데 방송과 녹화를 같이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비디오 설정은 기준을 잡는 해상도와 프레임을 선택하는데 해상도는 현재 설정으로 프레임은 65:30으로 선택합니다. 다양하게 설정 가능하니 참고용으로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은 유튜브를 선택하고 스트림 키를 받기 위해 유튜브로 이동합니다. 스트림 받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유튜브로 이동을 하는데 이곳에서 영상 제목, 공개 등 영상 업로드할 때 하는 세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장을 하면 좌측 위에는 방송 화면이 나오고 아래에 스트림 키가 있는데 이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OBS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스트림 키에 붙여넣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소스 목록 하단에서 플러스를 선택하여 비디오 캡처 장치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하여 새로 만들기를 하면 창이 뜨고 장치에서 카메라를 선택하면 되는데 캡처 장치로 하시는 분은 USB로 하시고 웹캠은 카메라의 이름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니터에 화면이 보이게 되고 해상도와 프레임까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후 확인하여 완료하고 이제 오디오 설정을 합니다. 하단에서 마이크 보조에서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여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마이크 장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 보조에서 오디오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면 오디오 모니터링을 모니터링과 출력으로 선택하면 음성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서 방송 시작을 선택하면 유튜브에서 방송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영상 링크를 공유하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화면뿐만 아니라 다른 화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장면 목록에서 플러스하여 장면을 추가하고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하여 소스를 추가합니다. 이에 원하는 화면을 선택하면 되는데 디스플레이 캡처로 설정된 화면입니다. 장면을 선택하면서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방송과 녹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선택하여 플랫폼 및 스트림 키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고 출력 설정에서는 녹화 화면의 비트레이트와 경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 방식에서 단순이 아닌 고급으로 선택하면 자세한 녹화 화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우측 하단에서 방송 시작, 녹화 시작을 선택하면 하단에서 방송과 녹화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OBS 스튜디오에 대한 사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비디오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